4일 기준 대구 경북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 대상은 대구 44명, 경북 101명으로 확진자는 없습니다. 치매로 가족에게 버려지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절기상 입춘을 기점으로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대구 동구는 대구공항과 K2 군공항 통합 이전을 기점으로 올해 도시계획 세우기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대구경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또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은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까요?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염병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동국대 경주병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기본적인 문진과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격리 외래진료소로 이동해 다시 진료와 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음압병상으로 옮겨집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응급실 옆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였을 때는 응급실 입구에 있는 호흡기 감염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상벨을 눌러주시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음압텐트에 가셔서 현재 자기가 앓고 있는 증상을 자가체크리스트를 작용하시면 음압병상은 기압차를 이용해 내부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설계된 병실입니다. 병실 밖의 공기는 들어올 수 있는 반면 병실 안에 바이러스는 유출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발병 당시에는 대구 경북을 통틀어 4개 병원 16개 병상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5개 병원 94개 병상으로 6배가량 늘었습니다. 국가 지정이 있고 지역 거점이 있거든요. 동국대는 완전히 음압신대는 국가에서 지정해가지고 관리하는 곳이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면 지역 거점이라 그래가지고 공공기관에 이걸 음압시설을 메르스 이후에 예산을 받아가 다 설치를 한 곳입니다. 4일 기준 대구 경북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 등 관리 대상은 대구 44명, 경북 101명으로 확진자는 없습니다. 헬로TV 뉴스 박은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연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발생 현황을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약 두 달이 돼가는데요.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17,000여 명대였던 전 세계 확진자 수는 2만 600여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수도 400여 명이 넘습니다. 전날 통계와 비교해보면 하루 만에 확진자 수는 3,000여 명, 사망자 수는 60여 명이 나온 건데요. 하루 사망자 수가 60명이 넘은 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지난달 20일부터 공식 통계를 발표한 뒤 처음입니다. 이어서 주요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죠. 우리나라부터 볼까요?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는 16명입니다. 지난 2일 15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하루 동안은 추가 확진자가 없었는데요. 4일 태국 여행을 다녀온 40대 한국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망자는 없고 두 번째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120여 명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국 상황도 보겠습니다. 중국 전체 31개 성시 자치구에서는 현재까지 확진자가 2만 400여 명, 사망자가 420여 명인데요. 전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우한시에서는 현재까지 6,3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300여 명이 숨졌는데요. 우한시가 속한 후베이성 전체로 보면 확진자가 13,500여 명, 사망자는 414명입니다. 중국 이외에 전 세계 곳곳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어 연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12개 나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8개 나라, 그리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체 26개 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모두 150여 명입니다. 중국 본토가 아닌 곳에서 숨진 확진자도 2명 있습니다. 1일 우한 출신 중국인이 필리핀에서 숨진 데 이어 4일 홍콩에서 우한을 다녀온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또 하루 안에서도 시시각각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다행히 완치자 수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를 넘어서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즉 튀는 침방울을 통해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밀착 접촉을 하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침이 어디까지 튀는지, 그 밖에 또 다른 전염 경로는 없는지 한범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재채기를 할 때 침은 과연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식용색소를 활용해 지금부터 거리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채기를 해봤습니다. 침방울은 2.8m까지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흔히 저지르는 실수,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재채기를 했습니다. 거리는 2.1m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엔 기침 매너로 권장되는 방법으로 팔꿈치 쪽 옷소매로 막아봤습니다. 더 줄어든 1.8m로 측정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1m가 줄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어떨까? 방한용으로도 사용되는 면 마스크를 써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침방울은 없었습니다. WHO가 의료인에게 착용을 권고하는 KF94 마스크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제한된 거리 내에서 특히나 이제 비말이 입이나 코 각막을 통해서 들어올 경우,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숨마스크는 또 이렇게 빨아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셔서 자주 뭐 교체하거나 빨아서 쓰시거나 이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 환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묻은 문 손잡이, 휴대폰 등을 만지거나 손을 잡았을 때도 감염이 될까? 전문가들은 단순 접촉만으로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흡기 상피세포랑 바이러스가 접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말라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이제 환경에 노출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는 사실은 가능성이 많지는 않거든요. 소독을 하고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뭐 문손잡이에 말라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감염이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이러스가 두세 시간 안에는 전염 가능한 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손을 씻지 않은 채 입이나 코, 눈을 만져선 안 됩니다. 자택격리 상태에서도 가족들끼리는 접촉을 피하고 2m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마스크를 끼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정부는 4일부터 확진자와 2m 안에서 접촉한 사람은 모두 2주간 자가격리 조치합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욕탕과 수영장에서 감염이 될 수 있는지, 또 완치된 사람은 다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지 등의 다양한 궁금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한식 기자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람 많은 곳을 조금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그리고 손 소독제 항상 하고, 집에 들어오면 손발 뭐 씻는 거 청정 관련해서 꼭 하고 그냥 저렴한 마스크라도 상관없이 일단 착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손을 좀 자주 씻어줘야 되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사람 많은 곳을 피해야 돼. KF94나 99 등이 아무래도 4마이크로 이상의
미세먼 입자들을 95%, 99%, 94% 감염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들이 우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마스크의 경우는 하지 않으시는 것보다는 접촉의 빈도를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보다는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보온용 마스크를 썼던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막아준다라고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손을 가리는 것보다는 옷을 가리고 기침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들은 고온의 물, 세탁 세제와 고온의 물을 통해서 세척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말이 직접적으로 날아가서 막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손이 직접적으로 가서 문지르거나 만지고 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침 등의 5마이크로 이상의 입자들이 기침을 통해 나갔을 때 반경 2m 이내에 있는 환자들은 좀 더 그 감염력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침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균에 노출되더라도 개인의 면역 상태나 건강 상태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과 또 걸리지 않는 사람, 또 잠복기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람 많은 곳에서 침이나 체액들이 노출되었을 때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사람이 많이 노출된 곳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코올용 세제를 이용해서 자주 손을 씻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는 가능하면 눈이나 코, 입 등 감염 직접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부위에 자주 노출되지 않게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균을 바이러스를 분리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여자, 남자의 성별에 있어서의 차이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치료를 하고 좋아졌더라도 다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거나 또 열이나 몸 사람에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란 자체가 변형도 되고 하기 때문에 한번 걸렸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열이나 몸살이 있을 때는 본인이 심하지 않으실 때는 좀 의심이 될 때는 자가격리를 통해서 좀 경과를 보시고 많이 힘드시거나 하실 때는 각 병원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셔서 상담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점병 옮기시든지. 영덕과 울진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게 축제는 물론 전국 단위 축구 대회까지 취소되면서 지역 상권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게 음식점이 밀집돼 있는 울진 후포항 일대입니다. 대게가 제철인 이맘때 북적이는 사람들로 활기를 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거리가 한산합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객이 관광버스가 지금 옛날에 한 7대, 8대 온다면 지금 한 대, 2대, 이거밖에 안 와요. 가뜩이나 힘든데 이달 말 개최 예정이던 울진 대게 축제까지 신종 코로나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후포항 일대 대게 상가에서 대게 제철인 축제 기간에 올리는 매출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뼈아픈 상황입니다. 한 1년 농사에서 한 3분의 1 정도 날아간다고 봐야 돼요. 엄청 피해가 심각하죠, 여기는. 대게 특수를 노렸던 영덕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영덕군은 올해 영덕 대게 축제 시기를 평년보다 한 달여 앞당기는 등 의욕적으로 준비했지만 역시 신종 코로나 탓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은 대게 축제뿐 아니라 영덕과 울진의 또 다른 먹거리인 스포츠 마케팅에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한국중등축구연맹은 오는 10일부터 2주간 영덕과 울진에서 공동으로 개최되는 춘계연맹전을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영덕에서는 170경기를 치르기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회 자체가 취소되면서 대회 개최로 기대했던 경제적 파급 효과도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전국 단위 축구 대회가 한 번 열리면 적게는 수만 명에서 10만 명가량의 선수단과 학부모들이 영덕과 울진을 찾기 때문에
대회 취소에 따른 경제적 손해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게 영덕군의 설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개철 관광객 유입 효과는 물론 축구대회 특수까지 증발되면서 영덕과 울진의 경제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우려해 자격증이나 어학시험 주최 측이 응시료를 환불해주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는 8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앞두고 감염증이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 시험을 못 보게 됐다면 응시료를 전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은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과 무역 영어 시험 등에 응시한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자는 시험일부터 30일 안에 진단서를 내면 수수료를 제외한 응시료의 100%를 반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토익위원회는 오는 9일 치러질 토익에 응시하려 했으나 감염이 걱정되는 수험생은 시험을 연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졸업식과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는 이달 말 개최 예정이던 학위 수여식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학과 단위로 졸업 증서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구 수성대학교도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졸업식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문화예술 공연이 줄줄이 취소, 연기되고 있습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와 대구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합창단은 2월과 3월에 예정돼 있던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행사 등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연 변경 내용과 환불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 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도 소싸움 경기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청도 공영사업공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된다며 이번 주말부터 2주 동안 경기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싸움소 대기 장소의 내외부 자체 방역을 실시하며 안전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시의 시장에게 위로하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서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한 시민들과 중국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호 협력도시 시장으로서 대구시의 가족과도 같은 우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250만 대구 시민과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와 우한시는 지난 2016년 우호 협력도시 관계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기업들을 위해 경영 안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4일 경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게 긴급자금 2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상품 시행과 300억 원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국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대구 지역기업은 50곳,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은 1,500여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축제나 강연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지자체에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방역 이후엔 바이러스 전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전문의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게 평균 잠복 기간 3일에서 7일, 그리고 저희가 방역에 적용하는 최대 잠복 기가 2주 정도죠. 그 시기에 노출되었던 분이라면 이제 환자가 좀 드러날 수 있는 때가 된 것은 맞습니다. 네, 필요한 조치죠. 다만 이제 이게 충분한 정도이냐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상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후베이성에만 있지 않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이 역학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사회 전파자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내에서
충분한 방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거고 노출되어서 잠복 상태에 있거나 또는 발병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여전히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조치만으로는 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런 열려있는 공간, 뭐 길, 그분들이 다녀갔던 길이나 이런 곳을 또 걸어갔다고 해서 그게 전염이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이용하셨던 시설은 그게 확인된 직후에는 폐쇄하고 그 다음에 소독하는 작업을 거칠 겁니다. 소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이 감염의 우려는 없기 때문에 그곳이 다시 오픈했을 때 굳이 우려를 갖고 안 가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에 따라 너무너무 달라요.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노출되어서 있는 바이러스의 양이 아주 많고 이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온도나 습도의 환경 그리고 이 노출된 면이 적절하면 꽤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되었던 바이러스가 그런 상태에서 존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수시간 내지 수일 내에 아무런 방역 조치를 하지 않아도 더 이상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방역을 하잖아요.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염 가능한 것들이 남아있을 거라는 우려를 굳이 갖지는 않아도 될 거라는 거죠. 이 바이러스는 세포 내로 들어가서 그 세포의 이 대사나 증식할 수 있는 이것들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들이 가을, 겨울, 봄철에 많습니다. 이 시기는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체온보다 약간 낮은 온도가 형성되는 상기도 이런 곳에서 오히려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갔을 때 증식하기가 더 좋아지고요.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삼가하게 되죠. 집에만 있지 않고 대개는 이제 모여있는 실내에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모여있는 상황이 많아지니까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사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의 처음 시작이 계절적으로 여름이었으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추정도 해보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보다는 확산의 속도가 좀 늦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치매로 가족에게 버려지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50대 딸이 80대 노모를 경찰 지구대에 두고 사라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결국 노모는 영천의 한 요양병원에 맡겨졌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대구의 한 경찰 지구대로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50대 딸 A씨와 80대 노모 B씨. A씨는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나간 뒤 사라졌습니다. A씨를 찾지 못한 경찰은 치매 증상을 보이던 노모 B씨를 요양보호기관에 맡겼습니다. A씨는 왜 철륜을 저버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노모가 살던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장 한편에서 옷가게를 했다는 B씨.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듯 가스 공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안 나온 지 한 서너 달 됐지요. 여름 지나고는 가을부터 안 나오는 거지. 한 달은 사는 거 많이 어려워. 치매로 가족에게 버림받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노인 유기 범죄는 70건. 2014년 11명이던 것이 2018년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돌봄 체계가 구축돼 있지만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예, 저희들 영천시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도 11월 18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하고 저희들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치매 환자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저희들 치매 지원 프로그램에 동참을 해서 같이 저희들 치매에 대한 그 극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에도 여전히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동구는 대구공항과 K2 군공항 통합 이전을 기점으로 올해 도시계획 세우기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안심 뉴타운 조성과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으며 대구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나설 계획입니다. 대구 동구의 올 한 해 미래 구상을 권수경 기자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올해 대구 동구의 중점 과제는 중장기 도시계획 세우기입니다. 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를 공식 발표했고 대구공항과 K2 군공항에 옮겨가면 대구 동구 면적의 35%가 새로운 개발 공간으로 남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K2 후직지에 대해서 어떻게 잘 개발해서 우리 대구 경북 전체의 제도약의 밑거름이 되고 우리 동구는 새롭게 출발해서 멋진 동구로 만들 수 있을까의 핵심인 것 같아요. 공항이 떠난 직후 고도 제한도 해제되면서 도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구는 미래 신성장 산업과 주거, 문화예술 등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미래 복합 신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어떤 도시 개발 개념과 달리 우리 대구 경북이 우리 동구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핵심 시설이 와서 우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최근 토지 보상과 토양 오염 문제가 마무리된 안심뉴타운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각오입니다. 대구 혁신도시 이주자들을 위해 도시철도 연장과 안심 하이패스 IC 신설, 복합현실센터 건립 등 도시 인프라와 생활시설들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에 대비해 대책부지 마련 등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중앙정부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혁신도시의 활성화 차원과 또 기존에 와 있는 공공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혁신도시로 유치가 그래서 이미 그렇게는 기본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는 팔공산과 금호강을 낀 천혜의 자연환경, 관광 잠재력 키우기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현재 우리 문화유산, 또 유적지, 또 관광 자원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재조사를 하고 재조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동구 전체를 둘러볼 수 있게끔 체류형 문화관광 단지를 조성하고 스카이워크와 물놀이장 등 금호강 주변 유원시설을 확충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3일 밤 11시 55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동분기점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6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도로에 낙하물을 피하려 차를 멈췄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정상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대구와 경북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폭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5%,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6%와 1.5% 각각 올랐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물가가 대구는 전달보다 4.5%, 경북은 5.4% 오르며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신라 왕경특별법을 두고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경주 예비 후보들 간 공방이 거셉니다. 이철관 예비 후보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김석기 의원이 특별법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중단과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예산 한 푼 없는 깡통법으로 경주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문체부가 500억 원을 지원하는 지역 관광 거점 도시 공모 사업에서 경주가 탈락한 것을 두고도 실속 있는 사업은 놓치고 알맹이 없는 쭉정이법만 통과시켰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올해 대구에서는 145명의 소방 공무원들이 새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공개 경쟁에 76명, 경력 경쟁에 69명이 각각 채용됩니다. 원서 접수일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나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